20년 전 경남 미량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와 영상 제작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미량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도 공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밀양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밀양 폭로 유튜버 중 하나인 전투 토끼를 구속했고 지자체 공무원인 그의 아내 역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슈를 끌기 위해 미약인 사실 등을 퍼뜨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미량 피해자를 보호해준 수사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렇게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처럼 미량 사건은 왜 처리하지 않았냐는 등 여전히 당시 수사에 분노를 표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